자동 통역기랄까? 그 영화에서 혹시 대본 만드실 때부터 그거 일부러 뭐 언어 차이 뭐 이렇게 송강호 씨 혹시 영어로 진행하시면 좀 어색하게 나올까봐 만드십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송강호 선배님은 이미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란 영화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영어 대사를 이미 유창하게 소화를 하셨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기차에 탔는데 그 기차에서 한 가지 언어만 나오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Security specialist? 아, 듣고 있다, 씨발. 영어로 대사를 했다면 상당히 어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봉준호 감독께서 한국어로 시켜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한국어로 대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대한민국 영화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영화가 한 편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